한 장의 특별한 기념사진을 남기기 위해 찾았던 사진관.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달로 뒷전으로 밀려난 지 꽤 됐죠.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사진관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증명사진이나 여권 사진 찍을 때만 갔어요. 색다른 컨셉트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이색 사진관들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의 번화가 성황길. 바로 이곳에 요즘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특별한 사진관이 있다는군요. 넓은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세트장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계약이 느낌의 약간 복고풍의 이제 그런 느낌의 사진관인데 다른 사진관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칼라 사진이나 이제 하얀 배경에서 찍거나 이제 그런 심심한 사진들이었다면 저희 쪽은 복고풍으로 이제 아날로그 감성을 도입을 해서 이제 찍는 사진관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음직한 개화기 의상과 소품들이 탈의실에 가득한데요. 북구로의 시간여행을 도와줄 채비 완료! 때마침 알콩달콩한 분위기로 옷을 고르는 젊은 커플.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서로의 옷을 골라주는 달달함까지. 누가 더 돋보이기보단 함께 잘 어울릴 옷으로 결정합니다. 여자분이 골라주신 거 다 괜찮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의상을 갖춰 입고 드디어 세트장 입성. 기념이라기보다 그 평상시에 SNS에서 이런 복고풍 컨셉 사진 많이 보다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엄청 멋있고 이뻐서 저희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 남친구 뭔가 흐뭇해하고 있는데 우리 남성분 여성분 등 이렇게 약간 서로 기대는 것처럼 조금씩 돌릴게요. 그렇죠.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포즈. 열심히 주문한 대로 따라해보지만 쑥스럽고 부끄러워 얼굴까지 화끈거리는 모양인데요. 베테랑 사진작가 입담으로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죠? 사진 찍는 거 즐거우신가 봐요 지금. 계속 웃으시는데. 아 부끄러워가지고. 멋진 사진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이 대수겠어요?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어가는데요. 긴장 풀어주는 비결이 따로 있나요? 커플들마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커플들의 약간 그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제가 공략을 하는 거죠. 지금 찍으시는 커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두 분 왠지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설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달달하네요. 사진작가의 눈에 포착된 그대로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설렘 가득한 4개월 차 커플. 카메라 울렁증도 잊어버리고 그새 시키는 대로 척척 포즈가 나옵니다. 자, 완성된 사진 속 커플 좀 보세요. 이쯤 되면 전문 모델 뺨치죠. 저희가 이런 사진 찍는 게 처음이어서 좀 어색하기도 한데 막상 찍고 나니까 재밌게 잘 찍은 것 같아요. 많이 어색하고 뭐 쑥스럽기도 했는데 작가님이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살아본 적 없는 시대를 경험한 호기심일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이 사진관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예, 추억인 것 같아요. 개화기나 뭐 경성 스타일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쪽에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또 다른 데와 달리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좀 이색적인 그런 사진들을 추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복고풍의 사진 세트장과 함께 이 사진관의 또 다른 공간, 흑백 사진 세트장인데요. 어쩐지 오래된 것 같고 촌스러워 보이던 그 사진들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는군요. 젊은 사람부터 뭐 학생들, 뭐 가족들 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요. 그냥 혼자 오셔서 용기 내서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은 어둡게 내려앉은 조명,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 그대로를 배경삼아 진지하게 포즈를 취하는 젊은 청년. 얼굴 조금만 더 돌리고 눈만 여기. 흑백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순간에 그런 순간을 추억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면은 이왕 찍을 거 남들과 똑같은 컬러 사진을 찍을 바에는 특별한 컨셉에 나만의 컨셉이 있는 그러한 흑백 사진관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흑백 사진관으로
정했습니다. 추억의 흑백 사진으로 남긴 나만의 화보. 담백한 멋이 일품입니다. 문이 나들목 근처 두 번째로 찾아간 이색 사진관입니다. 스튜디오와 카페를 겸하고 있다는 이곳은 입구부터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카페 내부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스튜디오처럼 세심하게 꾸며놓았다네요. 가족사진, 뭐 리마인드 웨딩, 또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분이나 또 결혼 앞두신 분들이 가볍게 그 셀프 웨딩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층 스튜디오는 곳곳마다 촬영 세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은은한 조명에 고풍스러운 소품들까지 역시 웨딩 컨셉트 사진관답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번 다 하나.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에 빛나는 자태. 모두 결혼한 친구들이라는데요. 화려했던 결혼식을 추억하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와, 세월이 비껴간 걸까요? 여전히 아름답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찍어 보니까 옛날에 결혼했던 그때 생각도 나고 그때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진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 빨리 기대돼요. 세 분 우정 오래도록 변치 마세요. 분장실에선 특별한 주인공들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10년 전 재혼했다는 중년의 부부는 오늘에서야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하게 됐답니다. 부끄러운 게 어딨냐 요즘은. 인생 60부터라는데 이제 시작하면 돼. 부장님 저희 엄마 버티게 해주세요. 장사 힘들게 하시다가 35년 만에 리마인드 웨딩이란 걸 하는데 잘하실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리마인드 웨딩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도 하고 이렇게 한 추억의 페이지를 이쁘게 장식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왔어요. 주인공 부부를 위해 스튜디오를 꼼꼼히 점검하는 사진작가. 어떻게 이런 웨딩 사진관을 열었을까요? 웨딩 스튜디오를 오래 운영했었는데 요즘 이제 점점 그 예식도 간소화되고 촬영 웨딩 촬영 같은 것도 좀 간소하게 촬영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 입장. 예복을 입은 부부의 모습이 중후하면서도 빛이 납니다. 왜 이렇게 서로 떨어져 계세요? 엄마! 어? 어색하신가 보다. 많이 어색하죠. 반백년을 돌아와 새로운 인생길을 함께하고 있는 부부. 네. 오른발 앞으로 조금만 내밀어 볼게요. 흔들리면 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인생은 60부터라는 흔한 말이 이들 부부에겐 살면서 두고두고 꺼내봐도 좋을 용기와 위로의 말이 되지 않을까요? 자식들의 응원 속에서 이 순간 가장 멋진 결혼 사진을 추억으로 남깁니다. 20대 후반쯤 돼서 그때 결혼식을 하고 그때 당시는 사실은 내복이라는 게 그냥 양복이었습니다. 넥타이 매고 그랬는데 새로웠어요. 긴장도 많이 됐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곳은 사람들의 소박한 꿈을 실현시켜주는 웨딩 사진관입니다. 일단 그 드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 분들한테 좀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고 이러시는 촬영이 되실 텐데 이제 저희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금액도 좀 낮추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드레스 입고 사진도 찍어보고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평생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누군가에겐 나만의 화보를 만들어주는 이색 사진관들.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색 사진관에서 여러분의 오늘을 특별한 사진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